안녕하세요. 명지영의 예술 가곡입니다. 슈만의 디 로토스 블룸의 영상을 만들면서 이 노래는 그 음정이 굉장히 음폭이 그 음이 변화가 많지 않잖아요. 그 대신 이게 지금 고음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럴 때는 가사를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허밍을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허밍을 한 대로 이거를 가사를 제가 발음을 읽어드리면, Die Lotusblume ängstigt sich vor der Sonne Pracht und mit gesenktem Haupte erwartet sie träumend die Nacht. 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제가 허밍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허밍을 한 대로 그게 가사가 L 발음을 하던, 그 다음에 앵, 뭐, 우, 뭐, 즈 발음을 하던요. 이게 그 여러분이 그 하는 그 노래 라인의 피치에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The Lotus Bloom Angst 발음을 하면서 이렇게 음이 그 라인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요. 이게 지금 제가 음을 낮게 해서 그렇지, 높이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냥 허밍을 먼저 해보시고, 그 허밍을 하는 그 라인에서 가사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돌출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근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딜로 할때그 L 발음, 딜로, L 발음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지 갑자기 딜로 이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확 벌어지면서 그 노래가 라인에서 벗어나요. 딜로토스, 그 다음에 로토스도요. 너무 토스, 로토스 블룸. 이게 그 음이 그대로 그냥 1도, 2도 이렇게 조금씩 아주 아주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앵스티히트 이런 거, 티히트 같은 앵스티히트 이러면서 이게 이게 또 라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특히 마지막 음, 앵스티히트, 그 다음에 이 시기도 sich vor der, sich vor der Sonne, Sonne도요. S 발음도 미리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서 sich vor der Sonne, 이것도 Sonne 하면서 또 굉장히 음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로토스 블루메가 그래서 부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고음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그 노래의 그 굉장히 섬세한 라인들을 발음을 하면서 이게 돌출이 된다는 거. 손에 프라 이렇게 아 이러면서 그 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프라 그다음에 운트밀 이것도 고음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 하면서 이거를 소리를 끌어올리면 안 되니까 제가 성악가가 아니라서 그런 발성은 어떻게 테크닉적으로는 설명을 못하지만 그냥 여러분이 소리로 이거를 자기가 내가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를 평가할 때는 운트밀게생 이거 그생크템 운트밀게생크템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요 내 입이 너무 막 이렇게 아래 위로나 막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운트밀게생크템 그다음에 하이 H 발음은요, 얘가 많이 나와요. 운트밀게생그템 하, 이게 아 아우프트 하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보다는 하, H 발음에서 하우프트 그다음에 에우 그 에바트 에바 이러면서 R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벌어지면요, 그 바로 하늘만 내려오는 게 음이 또 돌출이 돼요. 이탈을 한다고. 이거 와르 너무 알 발음하려고 와르텟 하면 또이 라인이 무너져요. 이와르텟이 그리고 트르르 발음을 많이 해주셔야 돼. 그래야 지금 이걸 하면서 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노래를 할수 있어. 이와르텟이 트로먼틴 그 N 발음. 자, 이거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서 나중에 로토스 블룸에다가 또 부가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